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브 경제팀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밀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예, 똑같아요. 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2차까지는 대응을 했고, 여기서 물론 신규로 들어가셨던 분들도 있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유상증자 부분들이 이제 결정이 되었던 부분이었고, 예전가가 35,400원 구간이었거든요. 이게 예전가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유상증자 뭐 일단 이렇게 자율 공시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일단은 유증을 했던 이유는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돈을 만들기 위한 거고, 그 돈을 만드는 게 뭐 빚을 갚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은 뭐 회사의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만들었다, 그거는 아니죠. 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확충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미래 가치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또는 유증의 이유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유증 받으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당장에서는 종목의 움직임보다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시장의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시장에서도 그나마 조금 버티고 있다라고 하고 우리가 또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전에도 20% 정도의 단기 하락, 단기는 아니겠지만 하락폭을 그리고 나서 절반 이상까지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기간에 20% 하락을 했고 여기서 절반 정도의 시장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종목들도 반등이 나오는 거죠. 이게 간단하게 뭐 1% 반등 나온다, 2% 반등 나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장이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흐름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충분히 잘 수익으로, 물론 이제 뭐 100%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코스모 화학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미래 성장 가치라든지 이런 것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저는 수익으로 전환시키고 더 상승하는 구간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 속에서도 2차 매수라는 진행을 했던 거죠. 그 점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을 뭐 반대매매 이런 것들 정말로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죠. 연일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눈치를 봐서일까요? 이 거래 정지가 됐던 영풍 제재 때문에 통계 오류가 있었지 이 5천억씩 터지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런 말들을,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까요? 제가 봤을 때에는 숫자가 대빵이에요, 숫자가. 지금 저가 제가 보고 있는 것도 야, 이게 통계치가 오류가 있었대. 그래, 이건 이해를 하죠. 근데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이런 5천억씩 맨날 터지는 반대매매 이 금액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투심이 쉽게 살아나지는 않겠다라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치가 오류가 있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어느 정도의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에서는 이런 숫자들이 투매를 불러일으키고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밀려 내려가고 있고, 야,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 얼마나 많은 종목,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 있는지 끊임없이 밀려 내려가고 끊임없이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반대 매매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참, 상승장을 보여줬던 지난 상반기에는 2차전지가 시장을 조금 교란시키더니 지금 하락장에서는 2차전지가 시장을 풍지박살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많이 포기하시고 좌절하시고 욕도 하고 그러실 건데 저희 허브경제TV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무료 종목 신청 누르고 저희랑 이런 시장에서도 단기적으로 매매해서 수익도 좀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밀리고 투매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이 투매 동참해서 손절을 하고 이러고 있지는 않으세요? 예.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이후로 시장이 올라가면 나는 여기서 손절하지 말고 여기서 정리할 건데 왜 내가 못 기다렸을까 자책하지 않겠습니까? 혼자서 이 시장을 감당할 수 없다. 혼자서 이 시장을 버텨낼 수 없다. 라고 하시면은 저희 허브 경제TV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락하는 시장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낄 때 저희 허브 경제TV는 지금 뭐라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시장에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반등이 연동돼서 나올 건데 그 재료가 유지가 되고 있느냐,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반등이 나올 때 어디서 정리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작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시나리오를 보고 있고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공포심을 느끼고 있을 때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조만간에 시장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반등 구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다, 종목은 어떻게 빠르게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어려운 시장에서 혼자 버티기 힘들다 그러면 저희 허브 경제TV 찾아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제가 봐도 솔직히 지금 제가 봐도 너무 과하게 밀렸던 부분은 맞고 이게 어디까지 밀려 내려갈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전 시장들을 비추어 보건대 지금 이 언저리 라인에서는 그래도 한번 브레이크를 걸리고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 내가 나도 모르게 툼에 동참을 해갖고 막 클릭을 하고 있을 때 그거를 말려줄 사람이 필요하다, 아니면 냉정하게 시장을 조금 조언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여러분 뭐한다?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